요한계시록을 쓸때 도미티아노 황제의 핍박이 심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역사는 늘 핍박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나 그이 시대에는 참 오히려 참 신앙을 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약간의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평안한 시대죠, 사실은.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은 엄청났죠. 왜냐하면 로마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신들의 형상을 믿지 않았죠. 특별히 또 하나님 형상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무신론자다. 그리고 사악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것이 신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이 노했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엔 노예제 사회죠. 그래서 많은 한 사람의 귀족을 위해서 10명의 노예들이 그렇게 로마를 지탱해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너희도 뭐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떡과잔에 동참하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빌레몬이 그 자기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하류층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제 사회가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뭐 너희도 뭐 귀족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층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같은 형제 자매가 되니까 이 귀족 사회, 노예제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죠? 지금도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특별하게 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보잘것없고 좀 그죠 뭐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노예든 귀족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주님 안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떡과 잔에 같이 참여하고 또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특별히 황제 네로 때 로마에 큰 불이 났죠. 그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막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네로 황제가 큰 곤란에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전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많이 죽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때 죽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바울도 이때 핍박을 받고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고 남은 사람은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았는데 나이 90이 넘은 그런 노인이에요, 노인. 하지만 어쨌든 가장 핍박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네로 황제 때보다 더큰 핍박.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했던 시대죠. 이때 어쨌든 이 요한은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노인을 어디에다 가뒀냐면 반모섬이라고 그 터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반모섬에다가 이 요한을 가둬버려요. 그때 이 갇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준 거예요.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이 핍박받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위로와 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 교회에 대한 것. 우리 한번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핍박의 시대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10절부터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일곱 금촛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죠? 교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곱 금촛대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지금 주님께서 서 있다고 말합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 그런데 우리 촛대라고 하면 그 구약의 성전에 있었던 촛대가 생각나죠. 성전의 촛대는 한 가지에 이렇게 옆으로 난 여섯 가지가 나 있죠. 그래서 일곱 개의 가지인 거예요. 그죠? 한온 가지에 두 개씩 이렇게 난 촛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계시록에서 있는 촛대는 그런 모양의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일곱 촛대입니다. 근데 일곱 촛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기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죠? 일곱 교회는 바로 그 당시에 터키에 있던 일곱 교회도 맞지만은 모든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주님이 세운,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운, 금으로 만든, 하나님이 만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촛대 사이에 지금 주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멀리 두고, 내버려 두고,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촛대 사이에서 주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죠?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주님의 그 관심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그 사이에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금융세인동교회가 작지만은 주님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참 왜소하게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받고 두드려 맞고 십자가를 졌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보면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죠? 우리 사도 요한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일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늘 주님이 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참 형님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봤을 때도 별로 뭐 크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도연이 노인이 되었죠. 90이 넘은 노인. 얼마나 그 영성이 뛰어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평생을 살았는데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사셨지만 고통받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위대한 이 땅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렇게 납작 엎드러졌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사야가 주님을 보고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행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주님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주님 봤다 그러고 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런 모습이 없어요. 누군가 주님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얼굴 번쩍 들고 이렇게 막 행복한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봤다는 걸 모두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대하면은 그 크신 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은 그만큼 영광스럽다. 위대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한이, 사도요한이 봤을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모습이 조금 구약의 어떤 사람들과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금띠를 띠고,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거니는 주님.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물이 되셨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바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고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지셔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역이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 성경은 많은 경우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성령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그 함께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또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그 역사를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조명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대적자를 심판하신다는 우리 14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는 그 불꽃이 보호하는 불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바로 심판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이 세상에는 날선 검 같은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를 심판,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교회를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보호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붙들림 받고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바는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자를 또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일곱 사자는 바로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의 목자, 이 교회의 인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호하고 잘 가르치고 잘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오른손에 이 목자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들이 교회 인도자들이 목자들이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건 목자들도 많죠. 또 이단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자들은 이 교회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잘 전달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붙들린 바 돼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목자들이 초라하게 보이고 또 부족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참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목자들을 교회 목자를 붙들고 있다고요?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일꾼들에게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존중받아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주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이 질서 아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그 크신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주님이 맡긴 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는 뭐 필요 없다. 뭐 구원받으면 되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또 이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대적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꿈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그 소망이, 십자가를 진 주님의 소망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죠? 우리 주보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원했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 교회를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필요 없다.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비록 좀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혹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경우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주보에 그 예화를 실었지만은 어느 시골에 이발사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큰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더큰 이발소를 해가지고 내가 더큰 사업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리라 하고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도예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데 교회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했죠. 그래, 이제 더큰 도시에 가서 더큰 일을, 더큰 이발소를 하고 그렇게 사업장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환송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얼마 되지 않아서 몇달 있다가 바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골 이발사가 됐는데 왜 그렇게 다시 돌아왔느냐 하니까 이분이 가보니까 교회가 없더래요. 막상 나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으니까 이 애들의 믿음을 가르칠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곳에 꿈을 가지기 싫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있는 이 시골 교회라도 이곳이 좋아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좋고, 내 꿈이 좋고, 이 세상이 좋을지라도 이 교회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발사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어떤 것도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의 꿈을 가지십시오. 교회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과 같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소망을 둡시다. 예. 우리.